에이, 가볼까요? 그래서 투에 대한 얘기. 왜? Why are you excited to announce? 뭐 하게 돼서 알리게 돼서 기분 좋대죠. 뭐를 알리게 돼서 오프닝을 알리게 돼서 뭐의 오프닝? The New Sunshine Stationery가 뭐예요? 문구였죠, 문구. 오케이, 문구점이죠. Sunshine점. The New is the Sunshine Stationery in Raleigh, North Carolina. As you know가 뭐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글의 목적이 as you know 뒤에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편지로 쓰진 않을 테니까. The Sunshine Stationery Store has long been the industry standard for quality creative paper products of all kinds. Industry standard. 인더스트리가 뭐예요? 필수 단어죠. 중산. 산업, 산업. 산업 표준. 업계 표준이란 말이 지금. As you know, 아시다시피, The Sunshine Stationery Store는 계속적 용법이고, 계속 업계 표준이었다. 예, why에 대한 대답이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For quality, creative paper products of all kinds. 모든 종류의 품질 좋은, 아주 좋은, 뭐, 창의적이라는, 뭐, 하여튼 품질 좋은 페이퍼, 종이 작품들을 만든다는 얘기죠. And we couldn't have picked a better location for our next branch than the warm and inviting city of Raleigh. Okay, 그래서 couldn't have picked에 왜 주목했을까요? 이게 가장 최고의 그쵸. 또 이거 조동사 have pp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그 문법에 대한 얘기. 선생님, 조동사 have pp에 대한 얘기 하면 should have pp 이런 게 떠올라 줘야죠. 그래서 자, should have pp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couldn't have pp는 뭘 것 같아요? 더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죠. 할 수 없었다. 맞습니까? 과거에 할 수가 없었다. 맞습니까? 이 뭐야? 로케이션이면 로케이션. 그렇죠. 어떤 위치 선정을 여기 이외에는 과거에 할 수가 없었다. 과거에 할 수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inviting city. 인바이트가 뭔 뜻이에요? 인바이팅 시티에서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초대하는 도시잖아. 그럼 초대하는 도시는 아닐 거 아니야. 그걸 조금 더 번져가듯이 하면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We are thrilled to welcome you to the grand opening of the Raleigh Store on March 15, 2018. 네, 그래서 2에 대한 얘기. 그쵸, 아까랑 똑같이 We are excited랑 같은 말이죠. 이거 To welcome you 하게 되어서 thrilled, excited 되었다. 그러니까 초대장인 거죠. Invitation card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welcome 하고 같은 말이 바로 위에 있네요. 같은 말이 뭐예요? welcome 하고 같은 말 invite죠. inviting이겠어요. We are thrilled to invite you. 초대하게 되어서 thrilled. 기분이 짜릿하다.
The opening celebration will be from 9 a.m. to 9 p.m. 12시간 동안. A full 12 hours of fun. 12시간 동안 할 게 있나? We would love to show you.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드 라이크가 뭐예요? 우드 라이크. 좋을 것 같아요. Would like 원한다 좀. 네. 네. 그럼 would love 뭐겠어? Really want죠. We really want to show you. 그러니까 would like가 원한다니까 would love는 정말 원하는 거겠죠. 정말 to show you. 그러면 to는 뭐한 놈이에요? 명. Store has. You order has to has. 이 has는 왜 갑자기? 어, has to offer 한 뭐예요? Offer 해야 한다. Offer 해야 한다. 그러면 이 문장 we would love to부터 여기까지 해석 좀 해주세요. We would love to show you all the rally store has to offer and hope to see you there on the 15th. 우리는 너에게 모든 레그 스토어에 보여주는 것을 원하고 아, 모든 걸 보여주는 걸 원하고 모든 레그 스토어는 너를 15일날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을 바란다. 뭐 해석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략되어 있는 거 안 보여요. 어디에? Has 앞에 we? We has to? Store we has to? 이거 아닌 거야? 그럼 시작했으면 끝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그럼 이 2는 뒤에 있는 2는 뭐예요? 형용사적이죠. 뭘 꾸며줘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했단 얘기냐? 여기서 지금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죠? 그럼 형용사적이면 뭔가를 명사를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뭘 꾸며줘요? 오를 꾸며주고 있잖아. 'We would love to show you all.'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떤 모든 것? Offer 할 모든 것, 제공할 모든 것, 또 어떤 모든 것? Rally Store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Rally Store가 가지고 있는 제공할 모든 물건들을 어떤 이 두 개가 있고 그게 다 O를 꾸며주는데 몽땅 다 뒤에 있는 거고 이건 has to do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Okay, Hope는 왜 꼬라지예요? 휴학. 네?
To hope. To hope요? 그러면 뭐 호프하기 위한 올입니까? 텐둥고로 하면 we가 생각났죠. We. We want and we hope. 원하고 바란다 이런 거 있죠. We want and hope. We really want and hop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예,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여기 생략된 건 뭐예요? All 하고 The rallies were head tied here the one. 대시죠. 위치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선행사가 all이죠. The same, the only, the very, the first. 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구조, has to do로 잘못하면 이제 끝에서 해석이. 물론 뭐 문제를 푸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 됐습니까? 뭐 초대이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답을, 이 문제랑 관련이 있는 가장 핵심되는 문제가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그 문장이죠. Welcome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Invite. Invite. 어? Okay. 그래서 어휘, 알리다. 비슷한 말은 뭐가 있나요? Notice, inform. 비슷한 말들. 알려주다, 정보를 제공하다. Notice, inform. Notify.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구점이 뭐예요? Stationery. Stationery store. 그 다음에 산업? Standard industry. 그 다음에 분점? Branch. Branch는 무슨 뜻도 있어요? 가지. 나뭇가지. 그 다음에 유혹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인바이팅 있죠, 인바이팅. 그럼 인바이팅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A로 시작하는 attracti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개업 축하 행사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개업 축하 행사. 오프닝 셀러브레이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로 넘어갑니다. 그래, 목적 계속 갑니다. 볼까요? The upgrade of the Wellington West Water Facility will begin on Monday, July 30, 2018. Wellington의 폐수 처리 개선 작업 폐수 처리 시설의 개선 작업은 2018년 7월 30일 월요일에 시작될 것이다. The construction will take about 28 months and may lead to increased traffic along Baker's Street to work on and around it. 공사는 28개월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공사는 Baker Street를 따라 교통의 증가시킬 것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과 그것과 작업들로 인해 Construction vehicles may also use this street to gain access to the main construction site. 공사 차량은 또한 메인 공사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 이 길을 사용할 수 있다. We sincerely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s that may be experienced. 우리는 진심으로
겪게 된 모든 불편에 대해 사과한다. We'll try to keep them to a minimum. 우리는 그것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This work is part of our continued effort to maintain and improve the basic systems and services of our city. 이 작업은 우리의 계속되는 노력 중 일부를 뜻한다. 우리의 도시의 기본적 시스템과 서비스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함. For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the learner from at 2. 다른 질문을 하려면 Ronald Brown의 02287-4725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하려고. 그러면 핵심되는 문장은 뭐가 있었나요? We sincerely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s that may be experiencing.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Treatment. 처리. 처리하다는 트리트죠. 트리트하고 같은 표현, 처리하다고 같은 표현 D로 시작하는 게 있었는데 Deal with. Decline은 하강하다. Facility 시설. 시설. The upgrade of the valley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will begin on Monday, July 18th, 2018. 오케이, 30th 참. 그래서 뭐 웰링턴 폐수 처리 시설의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필요한 모양이죠. 그래서 2018년 7월 30일 월요일날 시작될 것입니다. 일단 공사 시작에 대한 걸 알렸어요. 뭔가 이거 딱 보고 공사 시작을 알리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아까 전에 핵심 문장 We sincerely apologize. 이게 글을 쓴 진짜 목적이죠. The construction will take about 28 months and may lead to increased traffic along Baker Street due to work on and around it. Okay, 그래서 take에 대한 얘기는 take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Take about, yeah, about. take 뒤에 기간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 about 바꿔 쓸수 있는 건 around도 있고요. approximatel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approximately. 대략 계략적으로 뭐 대략 28개월. 그다음에 2에 대한 얘기 리드 뒤에 있는 2 오케이 명사용법이죠? 그쵸? 2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그쵸? 이 투는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죠. 이게 투 부정사라면 이게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될거 아니야. 이 투는 전치사의 투입니다. lead to 어떤 것. 한뭔 뜻이에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뭐뭐으로 이끌다란 뜻이죠. To the lead 뒤에 where가 온 거예요. Lead 뒤에 lead to it. Increased 외적 꼬라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due to에 대한 얘기. due to가 in order to입니까? because of입니다.
그럼 due to가 뭔 뜻이에요? 그럼 work의 품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 due to 뒤에 있는 work의 품사가 뭐겠어요? in order to work입니까? 이게? 워크하기 위하여입니까? 워크 때문에, 작업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건 작업 때문에.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베이커 스트리트 대신 왔죠. On Baker Street and around Baker Street.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이 이렇게 됩니다. The construction will take. 그 건설이 걸릴 것이다. 대략 28개월. 그리고 그 건설이 may lead to increased traffic. 뭐를 초래할 것이다. 증가된 교통을 초래할 것이다.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 Along Baker Street. Baker 도로를 따라서. Baker 도로의 정책. Traffic. Increased traffic 때문에 traffic jam이 발생될 것 같다. May. 추측의 may. lead to 어떤 것,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왜 베이커 스트리트와 그리고 베이커 스트리트 주변에서 어떤 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Construction vehicles may also use this street to gain access to the main construction site. 2에 대한 얘기. 왜? In order to gain. Gain access 뜻은 접근하다. 접근을 확보, 접근로를 확보하다 라는 뜻으로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to에 대한 얘기 access to 어떤 것, 어떤 것으로의 접근 lead to 어떤 것, 어떤 결과의 초래 전사 통째로 외워둬야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to라서 조심해야 되는 거 lead to, access to 오케이. 건설 차량들이 이 도로를 쓸 거기 때문에 뭐 메인 컨스트럭션 주 뭐 건설 작업장으로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to gain access to 하기 위해서 쓸 거기 때문에 뭐 할 것이다 사용하게 될 것이다. We sincerely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s that may be experienced. May any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관계사. Experienced에 대한 얘기. 불편하게 되는 거니까 수동태. 그러면 이 that을 접속사하고 대명사 대신 왔잖아. 이 대명사는 뭔데? 관계사라는 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다는 얘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 그러면 여기에 이 녀석이 end와 어떤 명사 대신 왔잖아. 그 명사가 뭔데? day가 뭐 대신 온 day인데? any inconveniences. 그럼 inconvenience가 experience를 하는 거야? experience 당하는 거야? experience 당하는 거. experience가 뭔데? 그러면 불편히 겪어? 그러면 얘를 experiencing으로 바꾸게 되는 방법은 바로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you만 집어넣으면 얘가 갑자기 무슨격 관계대명사로 바뀌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뀌고 그럼 you가 experience를 하는 거야? 여기가 experience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you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에 experiencing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겪게 될 수도 있는 어떤 불편.
근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녀석이 선행사가 익스 인컨비니언스고 인컨비니언스가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이 형태가 와야만 한다고. 간단하게 여기다 U만 넣어놓으면 이번에 익스피리언스가 틀려진 그런 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을 수도 있느니면 You may be experiencing inconvenience is that you may be experiencing 이고 U가 없을 때는 여기에 생략된 게 inconvenience 있으니까 inconvenience가 experience를 해, 당해. You may experience some inconveniences 이렇게 쓸수 있죠. 여러분들 어떤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inconvenience가 experience의 무슨 언데 목적어인데 그게 관계사를 통해서 무슨 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ed형. We will try to keep them to a minimum. keep a to b a를 b로 유지시키다는 뜻이고 B 자리에 미니멈이 왔으니까 최소화시키다는 얘기겠지. 이 to에 대한 얘기. 그럼 try의 뜻이 뭐 노력하다. them에 대한 얘기. inconveniences 됐습니까?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This work is part of our continuous effort to maintain and improve the basic systems and services of our city. to에 대한 얘기. 헤이, hey, to do 아닌가요? 아까 해석할 때 to do처럼 해석하는 이게 전시사입니까? 응? it to요, it to. 이건 아까 했잖아, keep A to B라고 해서. 응. This work is part of our continuous effort. 이것은 뭐의 일부다? 우리들의 계속적인 노력의 일부입니다. effort는 effort인데 어떤 effort? 해석은 형용사처럼 잘하고는 부사라고 그러고 있죠. 노력은 노력인데 어떤 유지하고 그리고 향상시키기 위한 뭐를 유지하고 뭐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 도시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maintain하고 improve하기 위한 effort의 일환이다. part다. Friend questions. 그래서 construction으로 인한 inconvenience에 대해서 뭐 하려고? 양해를 구하려고 한 거고요. 어휘 뭐뭐에 대해 사과하다. apologize for 접근하다. Instruct, access. 차량. Vehicle.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Lead to. 같은 말은. Cause. Result in. 배수 wastewater 처리 treatment 공사 건설 inconvenience construction 불편 inconvenience 계속되는 continue가 계속되는 이란 형용사입니까? Dear Mr. Stevens, this is an reply to your inquiry about the treatment statues of the dust you received at our store on September 26th.
이거 우리 가게에서 9월 26일에 구매했던 책상 배송 상황에 대한 문의에 대답이다. Unfortunately, the delivery of your desk will take longer than expected due to the damage that occurred during the shipment from the furniture manufacturer to our warehouse. 불행하게도 너의 책상 배송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다. 가구 제조업체로부터 우리의 창고까지 배송이 동안 발생된 데미지 때문에 We have ordered an exact replacement for exact replacement from the manufacturer and we expect that delivery will take place within 2 weeks. 우리는 똑같은 대체품을 주문했다. 그 제조업체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대디아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세요. 우리는 기대한다. 배송이 2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As soon as desk arrives, we will telephone you immediately and arrange a convenient delivery time. 그 책상이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연락할 것이다. 너에게 바로 그리고 정할 것이다. 편리한 배송 시간을. We regret the inconvenience this delay has caused you. 우리는 후회한다. 불편을. 이 지연이 너에게 일으킨. 핵심 문장. 입니까? 그 밑에 그 뭔데? Occurred during the shipment from the furniture manufacturer to our warehouse. 투에 대한 얘기. Access to, lead to, reply to, inquiry. 네? Inquiry. 동사형은 inquire. 인콰이어 같은 말은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자, 지금부터 헷갈리기 쉬운 단어 할 테니까 잘 적어 놓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스테이트, 상태, 국가. 동사 뜻은 말하다, 진술하다. 네. 스테이터스. 사회적 지위.
신분.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의 상황. 스태튜, 조각상.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스테이트도 여러 가지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스테이터스도 상태란 뜻도 있고 지위, 신분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어휘고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지위, 신분이 아니고 shipment status니까 배송 지위가 아니고 배송 상태겠고요. This is a reply. 이게 답장입니다. This is an answer to your inquiry. 당신의 질문에 대한, 뭐에 대한 질문? About the shipment status of the desk you purchased at our store.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에서 생략. That. 어디? 뭐 하는 데? 겉 만드는 데십니까? 관계사 대 아니에요? 관계사 대. 그럼 관계 대명사 자리야? 관계 부사 자리야? 관계 부사. 왜 관계 부사야? 관계사 the desk. 그럼 the desk가? Purchase the desk. 그럼 관계 부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라고 해야죠. 달고 들어가, 안 달고 들어가 물은 거잖아, 방금. 그 다음 핵심 문장,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Apologize 하겠습니다. Unfortunately라는 연결 부사가 이 뒤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아이고, 좀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이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하니까 Unfortunately가 그래서 핵심 문장. The delivery of your desk will take longer than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take 뒤에 또 시간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take가 걸리다는 뜻이고 되게 넣은 걸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뭐 했던 것보다. 여기 생략된 말은 원래는 we가 생략됐습니다. longer than we expected.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due to에 대한 얘기. 어떤 것 때문에 더 오래 걸릴 것이다. due to damage. that에 대한 얘기. 시작에서 끝은 웨어하우스까지. 웨어하우스의 뜻 매니팩추러 쉼먼트 어컬 왜 이 꼬라지야. 원래 걱정 occur 바꿔 쓸 수 있는 게 happen이거든요. 그러면 occur나 happen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보통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녀석이지 세 번째 녀석이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세 번째 녀석이라면 여기에 was가 있어야 됩니다. 데미지가 어커 한 거예요. 자동사라고요. 주어 할 놈이 앞에 있는 거고요. that을 빼고 싶으면 occurring으로 해도 됩니다. happening으로 하든지 발생한 데미지. 데미지가 어커를 하는 거야. happen을 하는 거야. 어커나 happen을 당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거 학교 시험 문제 변형 문제에서 네가 대비가 안 돼 이래가지고는 The damage occurring during the shipment가 가능하다고. 만약에 이게 세 번째 녀석이라면 여기에 was가 있어야 된다고요. 발생되었던 damage 때문에. 그 다음 언제 발생했는지 during이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during 뒤에 어떤 거 와서 뭐, 어떤 것 동안 발생했어 during the shipment.
배송하는 동안 어디서 어디까지 퍼니처 매니팩처에서 our warehouse로 이 사람들이 도매점이고 아니 참 소매점이고 그 다음에 제조업자한테 물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문했는 물건이 오고 있는데 그 도중에 데미지가 발생했다. We have ordered an exact replacement from the manufacturer and we expect that delivery will take place within 2 weeks. We have ordered 현재 완료에 완료된 원품으로서 이미 order 완료했음을 알리고 있고요. 이미 주문했습니다. exact에 대한 얘기 정확한 딱 맞는 exactly 부사되고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that에 대한 얘기 겉만은 되시겠지 뭐 take place에 대한 얘기 이해하시다 같은 말 happen, occur, take place 어떤 일이 생기다 같은 말 가르쳐줬어 분명히 We have ordered, 우린 이미 주문을 완료했어요. An exact replacement를 똑같은 대체품을 from the manufacturer, 똑같은 제조업자한테서 and we expect, 우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That delivery will take place. 배송이 시작될 거라고 with 2 weeks, 2주 이내로. 오케이, 그 다음에 as soon as에 대한 얘기. 오케이. 여기에 지금 뭐야, 데스크가 도착한 상태야, 도착 안 한 상태야? Will arrive 왜 안 돼? As soon as 그게 어디 있어서 어쨌는데? 왜도 그게 있는 언제 will telephone 할 것이다? 데스크가 도착하자마자 그걸 보고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고 절대로 will 같아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미래에 arrive 할 거지만 하여튼 좀 미래에 도착을 하자마자 얘를 어떻게 만들어서 보낼 수 있냐? 얘 분사구문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차피 when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절이면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The desk arriving. 또 데스크는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절의 주어가 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 라는 거 뭐 전치사 붙이고 ing 한 거 갖고 준 것 같은데 뭐뭐 하는 동안 while 대신 쓸 수 있는 전치사 붙이고 ing 뭐 하지 않았네 in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뭐뭐 하자마자 on doing on the desk arriving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그럼 뭐 the desk arriving We will telephone you immediately. Immediately에 대한 뜻은 즉시, 바로, 지체 없이 Immediate reply 한 뭐예요? Immediate reply 됐습니까? Arrange 준비하다 Prepare 정하다 뭔가를 준비하는 거 단돌이하다 경상도 사투리 하면 Convenient delivery time? Delivery time? 6시간 Regret? 후회하다 바꿔 쓸 수 있는 거? Sorry We are sorry We regret the convenience this delay has caused you 여기 생략된 거 어디에? Inconvenience. 그렇다면 선행사는? Inconvenience. 들어갈 자리는? So cause A, B의 구조입니다. A에게 B를 일으키다. 맞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해봤고요. The convenience that this delay has caused you. This delay has caused you the inconvenience. 됐습니까? We are sorry for 까지 붙여요. We regret을 sorry로 바꿔서 이 표현을 하고 싶어요. We are sorry for the inconvenience that this delay has caused you. 됐습니까? Justin Upton 씨가 쓴 거고요. 네, 그래서 어휘 후회하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regret. 즉시 immediately. immediately 뭐라고? immediately. 어떤 일이 생기다, happen 또 occur 또 대체품 replacement 불행하게도 구매하다 purchase 배송 그 다음에 4번 구매한 상품의 환불 절차 환불 절차에 대해서는 안 돼요. 배송된 상품의 파손에 대해까지 나왔는데 항의는 이 사람이 만약에 편지 항의 편지 있었으면 누구한테 썼어야 돼? 편지 쓴 사람 이름이 뭐예요? Justin Upton. Justin Upton 씨죠. Justin Upton 씨가 항의 편지는 누구한테 썼어야 돼? Justin Upton 씨가 네, 항의 편지를 썼다면 누구한테 쓴 걸까요? 퍼니처 매니팩처러한테 썼겠죠. 제조업자한테 왜 이딴 거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파손됐냐면 퍼니처 매니팩처러한테 썼겠죠. 이 사람은 클라이언트, 커스터머한테 항의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순서 11. 그래서 Dear Mr. John Smith, I'm a staff member at the Eastville Library and I work weekday afternoons. 나는 Eastville Library의 직원이고 나는 평일 오후에 일합니다. Each day at school closes, dozens of students come to the library to do homework, use the library's computers, or socialize in a safe place. 매일 학교와 수십명의 학생들이 숙제를 하기 위해 라이브러리를 설명하기 위해 또는 안전한 곳에서 어울리기 위해 도서관으로 옵니다. Many of these children would otherwise go home to empty houses, and the library is the one place that provides a secure, supervised alternative to being home alone.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런 아이들이 평민집에 가고 가고 그리고 도서관은 혼자 있는 집에 혼자 있는 것에 안정하고 관리된 대안을 제안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Your preferred college of public libraries on Mondays as a cost-cutting manager could be harmful to these children, and I'm certain there are other ways to save money. 월요일에 도서관 문을 아 비용 절감 조치로서 월요일에 문을 도서관 문을 닫는 너의 제한된 정책은 이런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돈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I urge you and other city council representatives to cancel the plan and to keep libraries open. 저는 너와 그리고 다른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 계획을 취소하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계속 열어주는 것을 촉구한다. 오케이, 정답 관련 문제. I urge you and other city council representatives to cancel the plan and keep libraries open. 그래서 답은 뭐예요? 도서관 휴관 정책 취소를 요청을. 오케이. 그래서 weekday afternoons 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S부터 쓰니까 마다란 뜻일 거고요. I'm a staff member. 나는 직원이다. 라이브러리에. And I work weekday afternoons. 그리고 주중 오후에 근무를 한다. Each day as school closes. Dozens of students come to the library to do homework, use the library's computers, or socialize in a safe place. 에스에 대한 얘기. 하자마. 에스는 에스? 에스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계속 쭉 해봐. 그게 다야? 너? 네. Why? 자, 세 가지 에스가 있다. 뭐랑 뭐랑 뭐? 있어의 에즈, 맨의 에즈, 뭐의 에즈. 그래서 여기서 네, 네. 학교가 문을 닫을 때, 학교가 닫을 때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타임의 에즈다. 다음, dozen에 대한 얘기. 소식명의. 정확하게 원래 dozen 하면 뭐야? dozen 12조 12. 음? dozen 이란 자체 숫자는 10인데 100 하면 hundred죠. 이 비슷한 거 dozens of랑 비슷한 거 hundreds of, thousands of, millions of 하면서 많이 봤어. 200은 뭐였어? 200 of. 200죠. 뭐 hundred of야. 200 books. 200권의 책. 근데 S는 어떤 때 붙인다?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얘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수십 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2에 대한 얘기. 숙제하기 위하여 온다. Use 왜 이 꼬라지야? I too. 소셜라이즈 왜 이 꼬라지야? To 그러니까 하기 위하여, 숙제하기 위하여, 도서관 컴퓨터 쓰기 위하여,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사교활동을 하기, 친구들과 놀기, 사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or 있으면 병렬구조고, 여기다 전부 다 to를 쓸 수도 있는 병렬구조. To do homework, to use, or to socialize. 도서관에 학생들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오면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다. 숙제도 하고, 컴퓨터도 이용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안전한 곳에서. Many of these children would otherwise go home to empty houses, and the library is one place that provides a secure, supervised alternative to being home alone. Otherwise에 대한 얘기. 그렇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death에 대한 얘기. 끝은 그 다음에 프로바이드 왜 족발하지요?
아니, 얘가 왜 이걸 하는지 물으면 선행사잖아. 선행사가 라이브러리야? 더 원플레이스가 단수니까라고 해야지. 라이브러리가 무슨 단수니까입니까? 어? 더 원플레이스가 is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provides 되는 거고. 그럼 supervised는 왜 도꾸라지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응? 그 provides라서가 무슨 소리입니까? supervised는 alternative를 꾸며주고 있는데 provides가 s 붙이고 있는 거하고 supervised가 ed형인 거하고 뭔 관계인데 도대체? 뭐? s 붙이고 말한 게 아니고. 그럼 뭐 얘기한 건데? 이것도 관리된 대안도 provides로 꾸미는 거. 아니, 프로바이즈의 목적어지 무슨 꾸미는 거야? 그게 슈퍼바이즈드가 ED인 이유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투에 대한 얘기. 명사용법이야? 아, 무시 하루 종일 할 거야? 오늘 한 3시간 수업할까? 그러면 supervised alternative to being home alone이 뭔 소리야? 혼자 집에 있는 거에 대한 관리된대.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관리되어 있는 어떤 대안의 대안적인 행동, 집에 혼자 있는 걸 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뭘 받고 하는 거다? 감독 받으면서 하는 거다. 슈퍼바이저의 뜻이 뭐고? 관리하다. 관리하다, 감독하다니까. 어? 그러면 대안, 그 어떤 대안이 감독을 하는 거야? 감독 되는 거야? 감독 되는 거야. 많은 이 아이들이 뭐 할 텐데, 우드에 대한 얘기, 가정법 과거의 일부, 집에 갈 텐데, 그게 아니라면 가르치는 건, 앞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텅 비어 있는 집에로 otherwise가 가리키는 게 지금 얘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행동 대신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점점점 과정법 과거의 일부 집에 텅 빈 집으로 갈 텐데 그리고 도서관이 유일한 장소다 뭐 해주는 안전하고 감독된 대안의 행동을 뭐 하는 것 대신에 집에 혼자 가는 것 대신에 secure도 alternative를 꾸며주고 supervised도 alternative를 꾸며주고 secure하고 같은 말 여기에 집에 혼자 가는 게 나오고 있죠. 텅 빈 집으로 간다는 거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나 똑같은 표현이고 proposed 외적 꼬라지야. 제안된 정책. policy를 꾸며줘야 되는데 policy가 목적. you proposed the policy 이런 식으로 쓰니까 너는 그 정책을 제안했다. 목적어 할 놈. 아까처럼 alternative가 supervised의 꾸임 받듯이 policy가 proposed의 꾸임 받는 전부다. 목적어 할 놈이 꾸임 받으니까 1이요. as에 대한 얘기. 없어. cost cutting measure 비용 얼마 주지 to 전치사 to 되게 많이 나오죠 certain 두 가지 뜻
또 certain members 아 뭐야 certain members 특정한 회원들 특정한도 되고 확신하는도 되고 certain에 대해서 또 얘기할게요. certain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랬었어? 기억나는데 얘기해 보세요. 필기 안 하고 뭐잘 구경하고 있더만 계속 수업할 때마다 다 알아서 그런 거 아니야? 초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 얘기해봐 그러면. 그게 다야? 누가 있어서 쓰인다야 그냥? 설트의 특정한 뭐야 중요한 점 중요한 내용이? 이런 얘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거나 비동사랑 함께 사용될 때 뜻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든지 어? 예를 들어서 그냥 hard처럼 그냥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는 한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뜻이 되는 거고 서술적으로 쓰일 때는 그 뜻이 되는 건데 I'm certain 할 때는 확신하는 이라고 근데 certain members 할땐 특정한 회원들이 된다고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투에 대한 얘기 urge에 대한 얘기, 투에 대한 얘기, 명 urge A to do, A가 뭐 하는 거에 촉구하다 the plan. 그게 너 요일마다 오늘 잡는 거 representative. 이거 조심해야 될 단어, represent. 대표하다, 대신하다, 대변하다, 뭐뭐에 해당된다. 상징하다. 그림으로 보여주다. 리프레젠테이션 명사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리프레젠테이션은 묘사. 그다음 representability는 묘사 가능성. 얘는 뭐겠어? representable은. 묘사 가능. representative는. 대표인, 대표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고, 얘 파생어들의 뜻이 막 헷갈리기 딱 좋은 그런 단어. 그래서, your
그러니까 the policy that you proposed로 바꿨을 수 있다. Your proposed policy는 the policy that you proposed. You가 proposed 했던 the policy가 그래서 너에 의해 제기된 정책이니까 일회형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오브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보고 동격의 오브라고 합니다. 네가 제기한 정책과 closing libraries on Mondays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도서관을 닫겠다는 너에 의해 제기된 정책으로서, 뭐로서? 비용 절감책으로서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It could be harmful to 해로울 수도 있다 to these children 이 아이들에게 And I'm certain that 나는 that 이하를 확신한다 There are other ways to save money To cut cost To save money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I'm urge you and other city council representatives 나는 당신과 다른 시의회 대표자들에게, 시의원들에게 촉구한다. To cancel the plan. 그래서 두 가지를 촉구하기 때문에 and를 써서 to가 또 나온다. to 생략할 수 있다. 계획을 취소하고, 그리고 keep A 어떤 상태, open이 형용사로 왔다. 도서관이 열려있는 상태 유지시켜달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부탁이 어딨나? 뭐 코스트 나오고 코스트 커팅 매저 나오니까 예산 확보 부탁입니까? 12. 이거 했던 건데. As you know니까 상관없는 거고 It's our company's policy that all new employees must gain experience in all departments. 대세 대한 얘기. 진주어 맞죠? 가주어 진주어 That 이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우리들의 회사의 policy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모든 누가? 노동자들이 모여야만 한다? 경험을 얻어야만 한다 어디서 모든 부서에서 일을 조금씩 다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회사의 정책인데 너도 알고 있잖아. As you have completed your 3 months in the sales department, it's time to move on to your next department. As에 대한 얘기. 네가 다 마쳤기 때문에 your 3 months in the sales department, 판매 부서에서의 3개월을 다 completed, finished 했기 때문에. It's time to move on to your next department. 이에 대한 얘기. 2인칭 주어. 2에 대한 얘기. Okay. Move on to your 다음번 부서로 move on to 이동할 시간입니다. From next week. Okay. 그러니까 부서 이동을 알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From next week, you will be working in the marketing department. Working 왜 꼬라지야? 너는 일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유가 워크를 하니까 능동관계니까 일하고 있게 될 것이다. 너 마케팅 부서에서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excellent work from you in your new department. Looking forward to의 to는 전사 to고 여기 조심해야 될 형태 뭐뭐 하는 것을 각수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아주 뛰어난 업무 수행, excellent work from you. 너로부터 나오는 in your new department, marketing department에서도 excellent work를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I hope that when your training is finished, completed, we will be able to settle you into the department of your choice. The department of your choice.
The department of your choice. 네가 선택한 부서. Settle you into. into에 자리 잡다. 자리 잡게 하다. you를. 아, 참, 11월 5일 안 했지. 제한된 정책. policy. 그래서 proposed만 익히는 게 아니고 proposed policy 이런 식으로 익히는 게 단어 익히는 게 훨씬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달리 otherwise. 안전한 secure. secure 또 safe. 수십의 dozens.교제하다. socialize. 그다음에 감독된 행동. supervise or attentive. supervised behavior 하면 되겠죠. 감독 뭔가 관리된 행동. supervised behavior 관리된 대한 supervise or attentive. alternative. 제한된 대안. proposed policy. I propose the alternative. 정책. policy. 비용 절감 조치. cost cutting measure. measure에 대한 얘기. T. urge A to do. A 너무 할 것을 촉구하다. C 의회. city council. Okay, 매드라는 단어도 좀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로서 측정하다, 재다, 판단하다. 명사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조치, policy라는 의미도 있다. 그 외에도 단위, 척도, 명사로서 단위 척도 이런 뜻도 있다. 단위 척도도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알고 그다음에 urge 촉구하다. urge a to do로 쓰이고요. 이런 건알 거고. advocate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알아주세요. 됐습니까? 지지하다, 옹호하다. 마이 스트롱글리 어지, 아 젠틀리 어지, 컨스턴틀리 어지, 리피티드리 어지, 퍼블릭리 어지,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컨스턴트리도 알아주세요. 끊임없이 거듭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컨스턴트리 다음에 13 아, 참, 12도 안 했죠? 여기. 그래서, 고용된 사람. Employees. 고용주. Employer. 판매부서. Sales department.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doing. Report to doing. 정착시키다, 자리 잡게 하다. Settle.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뭐라고? 뭐라고? 세틀 유인데? 자동사, 타동사 아직도 헷갈려요?
프로포즈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폴리시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타동사기 때문에 proposed. supervised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비헤이비얼 policy 아니 policy란다 뭐야 그 alternative 같은 거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타동사라서 일회용으로 꾸며야 된다고 13 dear dear Mr. Han our message to you is brief but important your Subscription to this TED magazine will end soon, and we haven't heard from you about renewing it. 우리의 메시지는 너에게 보낸 우리의 메시지는 Winston magazine 너의 글이 곧 끝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갱신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We are sure that you won't want to miss even one upcoming issue. 우리는 확신한다. 너가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곧 나오를 보내고 싶다. Renew now to make sure that the service will continue. 지금 갱신해라. 서비스를 확실히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We will get continued delivery of the excellent stories and news that make Wisdom magazine the fastest growing magazine in America. 우리는 계속 배달할 것이다. 훌륭한 스토리와 뉴스로 비슷한 매거진이 아메리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잡지로 만들어줄 To take it as easy as possible for you to act now.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너와 그것을 새로 갱신하는 것을 최대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We sent a reply card for you to complete. 우리는 Complete. 우리는 회신용 엽서를 보냈다. 너에게 작성하기 위한 Simply send back the card today and we will continue to receive your monthly issue of Wisdom Magazine. 그저 그 카드를 다시 우리를 보내라. 그러면 우리는 너는 계속 받을 수 있다. 우리의 Wisdom Magazine의 월간지를. 오케이. 그래서 핵심 주제 뭐 의도가 드러나는 편지 쓴 의도가 드러나는 문장은? Your subscription to Wisdom Magazine will end soon, and we haven't heard from you about renewing it. 그거보다도 더 관계가 있어보이는 문장이 딴 게 있는데요. 아, 그것도 좋고요. 또 하나 더 고른다면? 그치, 아주 좋고. 또 하나 더 고른다면. Renew now to make sure that the service will continue. 이런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여러 군데 정답 단서가. 됐습니까? Renew의 명사요? 혹시 아나요? 아이고.
위유원 갱신 그래서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구독 subscription 구독하다 subscribe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갱신하다 renew 곧 나올 이번의 upcoming 확실히 뭐뭐하다 make sure that 이하의 행동을 확실하게 하다 당부할 때 쓰는 표현 배달 delivery 월간의 monthly 주간의 weekly 일간의 daily Dear Mr. Haynes, our message to you is brief but important. 우리가 여러분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brief하지만 important합니다. Your subscription to Winston Magazine will end soon and we haven't heard from you about renewing it. Okay, 그래서 subscription to 되게 나오면 access to, read to 전치사의 to들은 그냥 입에 붙여놔야 되겠고요. it에 대한 얘기 Renewing 이세요? 예. Renewing with the Winston Magazine. 아닌데요. Winston Magazine을 renewing 하는 겁니까? Your subscription to Winston Magazine. Winston Magazine에 대한 구독을 갱신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We're sure that. You won't want to miss even one upcoming issue. Sure에 대한 얘기. 우리는 확신합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Uncertain. We are certain that. We are sure that. That 이하를 확신한다라는 쓸 때 쓰는 거 대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one에 대한 얘기. Will not. 아니 여기 one. 뭐 여기 want가 will not이랑 묶겠냐? 이거는 그거 아니고요. want이 하는 일은 one issue 하나의 issue. upcoming은 왜 이 꼬라지야? 원도 이슈를 꾸미고 업커밍도 이슈. 심지어 단 하나의 다음 호라고 하면 되겠네. 다음 호. 또 놓치길 원치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We are sure that you won't want to miss even one upcoming issue. 다음 최신 호 단 한 개도 이분이 원을 강조하는 거고 딱 단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Renew now to make sure that the service will continue. 2에 대한 얘기. Yeah. 하기 위하여. Make sure. 여기 해석 이상했어. Renew now. Renew your subscription now. 당신의 구독을 지금 갱신하세요. To make sure. 하기 반. 데디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데디아 뭐 서비스가 계속돼 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지금 갱신하세요. You will get continued. 여기 문장이 해석이 이상했어. You가 주었는데 딴 게 주은 것처럼 해석했어. You will get continued delivery of the excellent stories and news that make Winston magazines the fastest growing magazine in America. Continued 왜 저 꼬라지? Get, 그러면 넌 점점 continue한 상태가 되어갈 것이다라는 뜻입니까? 계속되는 delivery. 이거 get 뒤에 어떤 시 온 거 아니고요.
얘를 꾸며준다고요. 아까 proposed, policy, supervised, alternative처럼 continued delivery. I continue the delivery. 나는 배달을 계속한다. 목적어 할 놈이 꾸밈을 받으니까 이디어. 너는 계속된 배달을 받게 될 것이다. 게시 받다고요. 되다가 아니고 게띠 어떤 시 돼서 되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됐어. 뭐? 그럼 끝이 어디서 나? Yes. 아메리카까지 줘. 너는 계속 배달 받을 것이다. 뭐를 배달 것이, 받을 것이다? 멋진 이야기와 뉴스를. 이 꾸미는 말 속에 꾸미는 말 또 시작된 거고. 그래서 멋진 이야기와 뉴스가 선행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행사니까 안만기라고 하자 데이고 그래서 얘가 makes가 아닌 거. 그 다음에 make a b의 구조. make a b가 뭔 뜻이야? a를 b로 만들어 준다는데 대시 붙었으니까 a를 b로 만들어 주는 excellent stories and news. 뭐를 뭐 윈스턴 매거진을 뭐로 만들어 주는 가장 빠르게 뭐하는 성장하는 잡지 미국에서 가장. 그래서 전체적인 너 여러분 당신은 받게 될 거래. 뭐를? 계속된 배달을 계속 배달 받을 거래. 뭐 멋진 이야기와 뉴스를. 멋진 이야기와 뉴스인데 어떤 윈스턴 매거진을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매거진으로 만들어주는 멋진 이야기와 뉴스를 계속해서 배달 받게 될 것입니다. To make it as easy as possible for you to act now, we've sent a reply card for you to complete.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감옥점. 진짜 목적 어디 있어? To act. Okay. 그렇죠. 그래서 make a 어떤인데, 그렇습니까? To 이 for에 대한 얘기. 그래서 네가 지금 뭔가 조치, 여기 조치를 취하다라는 거야. 당신이 지금 조치 취하는 것을 가능한 한 쉽게 하는 것이 뭐하게 하려고?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게 가능한 쉽게만 쉽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We've sent a reply card 또 나왔어. 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이번에는. 아까는 진목적이니까 to act now는 명사적이고 이번에 to complete는 형용사적이죠. 카드를 꾸며주고 있죠. 답장 카드는 카드인데 어떤 답장 카드를 보냈대? 당신이 complete 할 수 있는 뭔가 써야 될 칸인데 그걸 이렇게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complete 그걸 다 채워넣다. 당신이 complete 할 수 있는 답장 카드를 보냈습니다. 어떤 카드? For you to complete 할 수 있는 Simply send back the card today. 지금 오늘 뭐 다시 카드를 보내주세요. And you will continue to receive. 2에 대한 얘기 Continue니까 receiving 된다는 거. Like 종조 Your monthly issue of issue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했냐? issue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ssue, 다의, 어고 조심해야 될 것. 일단 쟁점, 주제,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라는 뜻도 있지만 잡지 같은 전기관행물의 호, 발행물, 발행. 그다음에 동사로 쓰입니다. 발표하다, 공표하다, 발급하다, 발부하다. 뭔가를 밖으로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내놓거나 문서를 내놓거나 이런 것들. 이슈, 발행하다, 발부하다, 발표하다. 그러니까 논쟁거리도 있고 뭔가 밖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 던진다라는 의미로부터 퍼져나온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 이슈. 이거 살펴보았고요. 참 앞에서 12에서 정답 단서 문장 안 본 것 같은데 정답 단서 문장은 뭐가 있나?
As you have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 잘 찾아요, 그런 거. Okay, yes, dear. Dear committee members, you saw it on the record. As the director of the state pet animal shelter, I appreciate your help and support in looking after our animals. Save a pet animal center에 나는 우리 동물들을 돌봐주는 너의 도움과 서포트에 감사합니다. Despite your effort, it is beyond our facilities capacity to care for animals with special needs. 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위한. Without community members, we'll take these pets into your hands. Our shelter can quickly fill up with difficult to adopt cases. 그들의 집으로 이 펫들을 데려가줄 지역사회 회원이 없다면 우리의 쉘터는 보호소는 입양이 어려운 경우로 빨리 가득 찰 것이다. This limits our ability to bring in and help more pets. 이것은 더 많은 펫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돕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제한한다. Consider adopting a pet with medical or behavioral needs or even a senior one. Behavioral. 펫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해보라. 의료적 또는 행동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나이 등. Come into our adoption center and some of our long-term residents. 우리의 입양센터로 와라. 그리고 장기 거주자들을 만나봐라. It takes an entire community to save animals' lives. We cannot do it without you. 이것은 동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것은 전체 지역사회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당신 없이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그랬을 목적은? 반려동물 입양을 예, 뭘 골랐어요? 동물 구조 자원봉사 모집 안내가 나오나요? 예, 그래서 핵심 문장 Consider adopting a pet with medical or behavioral needs or even a senior one. 그렇죠. 됐습니까? As에 대한 얘기. 로써. Appreciate. 감사하다. 그 외에 다른 뜻. 이해하다. Appreciate. Appreciate도 주요 단어입니다. 감상하다. 그래서 진가를 알아보다, 인정하다, 고마워하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그래서 영역풀이로 recognize good qualities.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Be grateful, 고마워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너 고마워하다 할 때는 뭐 really, truly, fully, properly, especially, particularly. 특히 고마워한다, 특히 고마워한다, 뭐 적절하게 고마워한다, 완전 고마워한다, 진정 고마워한다, 정말 고마워한다. 그리고 뭐 deeply.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음미하다, 고마움을 느끼다, 알아보다, 이해하다.
생뚱맞은 뜻을 갖고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looking에 대한 얘기. Okay, support in doing 뭐뭐에 대한 뭐, 그 지원. 오케이, 그래서 디렉터로서 다이렉터 또는 디렉터 둘 다 발음하는 디렉터라고 보통 Save a pet animal shelter 쉘터 보호소 그래서 뭐 pet animal을 save 합시다 쉘터의 디렉터로서 I appreciate your help and support 여러분들의 help와 support에 감사합니다 Look after 오케이, 우리 동물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Despite에 대한 얘기 오케이, 얘는 뭐하고 비교합니까? 디스파이트 나오면 although하고 비교하죠 맨날 오케이, 왜 비교할까요? 디스파이트 레인 I went out and play soccer 무슨 소리야? 디스파이트 레인 비가 내렸으면 불구하고 나가서 축구했단 얘기죠. 그럼 although it rained. 그래서 차이는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음에도 but으로 뒤에 있는 거 뭔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해야 되는데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에 쓴다. 그걸 보고 일본 놈들이 양보라고 해놨습니다. 양보. although는 양보의 부사 절을 끌고 다니고요. despite는 양보의 부사 구를 끌고 다닙니다. despite 같은 경우에도 동의어를 알아두면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despite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왜 참 이거 despite 제기대명사는 엄격결에라는 제기대명사로 쓰입니다. despite myself 나도 모르게 엄격결에 그래서 in spite of 라든지 regardless of는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in spite of 하고 regardless of 됐습니까? 뭐 even with도 만나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though는 though나 even though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건 중학교 때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espite your efforts, it is beyond our facility's capacity to care for animals with special needs. 오케이, 이에 대한 얘기 진짜 좋아 to care for care for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with은 뭐뭐를 가진 beyond에 대한 얘기 그래서 despite가 나오니까 지금부터 이 사람이 뭔가 호소하는 뭐 좀 그냥 뭐 시쳇말로 징징거리는 소리를 하겠다라는 게 despite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 to care for animals with special needs 하는 것이 그래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뭘 넘어선다? 우리 퍼실리티의 캐패시티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제한 상황에 한계 상황에 다 도달하고 있다는 거죠. 캐패시티에 대한 얘기 오케이 비슷한 말은 ability 근데 ability하고 좀 다른 점은 ability는 단순한 그냥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capacity는 거기에서 방금 얘기했던 능력 중에서도 수용 능력을 얘기할 때 쓴다는 거. You are capability, capacity. 아, ability하고, 제가 capability하고 헷갈렸어요. capacity고요. capable이라는 형용사도 알아주세요. capable. 아, 미안, capable 아니야. capacity. capacity. capacity가 잠깐만요 capacity 맞죠? capacity 그러니까 capacity, ability가 유의어로 나오고 있는데요
capability도 유의어 나오는데, 근데 capability는 capacity는 아까도 얘기했지, 담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어요. capability나 ability는 그냥 능력이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 without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어요. without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오케이. 여기에 만약에 could였다면, can이 아니고 could였다면, 이건 가정법 과거를 이렇게 without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뭔 소리예요? 네가 없다면 나는 슬플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난 슬플 것이다라고 해석할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네가 없다면 난 슬플 텐데 점점점 하기로 했어요. 그거 어떨 때 그렇게 해석하게 됐죠? 무슨 문법? 가정법 과거. 지금 기억납니까? 내가 새라면, 내가 너라면 뭐뭐 할 텐데 점점점 하기로 해 약속한다 그랬죠. 가정법 수업할 때. 어? 그럼 이걸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단 말이야. If it were not for you, 네가 아니었다면, 네가 없었다면, 네 아니고 현재 없다면 난 슬플 텐데라고. 됐습니까? Without으로 가정법이나 또는 조건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지금은 조건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건절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조건의 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멤버스가 없는 조건이라면, 없다면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 without 저 뒤에 있는 후에 대한 얘기. 제일 찾기 쉬운 주격관계대명사고요. 다음에 difficult to adopt cases, difficult to adopt. 오케이. Adapt는 뭐였어? Adapt. 어댑트는 그럼 입양하다 말고 무슨 뜻도 있었어? 선택하다, 채용하다. 어댑트 뒤에 policy 같은 게 오면 adopt 채택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get accustomed to의 뜻이야. get used to의 뜻이야, 이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adopt는 choose나 pick의 뜻이야. adopt는. adopt는 이렇게 하는 거고. adapt는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삐대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거. get used to. be used to 할때 used가 무슨 뜻도 있었어? 뭐뭐 하는 것에게 됐습니까? 적응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여기 케이시즈는 어떤 사례니까 여기에 유기동물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고요. 커뮤니티 멤버들이 없다면 어떤 이 동물들을 집,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어댑트죠, 어댑트. Take these animals into their homes가 어댑트죠. 어댑테이션이라는 행동이죠. 이 동물 집으로 데려가죠. 입양해줄 커뮤니티 멤버가 없으면 our shelter can quickly fill up with 가득 차 버릴 겁니다. Difficult to adopt cases. 입양이 어려운 사례들로. this에 대한 얘기. This limits our ability, capacity, capability to bring in and help more pets. this에 대한 얘기. 인형되지 않는 케이스로 가득 채워지는 것.
반문장이라고 하면 되죠. 리미트에 대한 얘기. 이러한 상황이 제한할 것이다. 무엇을? Our ability to bring to에 대한 얘기. 그래서 bring in more pets and help more pets. More pets 생략. 더 많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오고 그리고 도와줄 우리들의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 Consider adopting a pet with medical or behavioral needs or even a senior pet. Okay. 그래서 adopting의 ing에 대한 얘기. 임명사. Consider는 누구처럼? 진짜. Consider doing. 뭐야 이 사람 만나봐라 했더니 만나볼까 말까 고려한다 했죠. Consider doing, enjoy doing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adopt 하는 것, adopting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Pet with medical or 그러니까 뭐 의료적인 어떤 치료가 또 돌봄이나 또는 행동적인 돌봄이 필요한 녀석이나 또는 심지어 뭐 할배 할매도 한번 입양해 보세요. Come into our adaptation center. 우리의 입양 센터로 오시고 and meet some of our long-term residents. 레지던트가 패치지 사람을 얘기하는 게 레지던트에 대한 얘기 거주자 장기 거주자들을 만나보세요. It takes an entire community to save animals' lives. We cannot do it without you. 이에 대한 얘기 가주어 그렇습니까? Take 뒤에 뭐가 나왔냐 돈이나 시간 같은 게 나왔죠. 뭐뭐가 든다 걸린다 시간이나 노력이 든다는 뜻. 그래서 to save animals' lives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Entire community가 필요로 하다, 소요된다. 같은 말은 전체니까 whole. 됐습니까? 이에 대한 얘기. To save animals' lives. 됐습니까? We cannot save, do it 자체가 We cannot save animals' lives without you. 여러분들이 없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휘 나이가 든 senior 반대말은 junior. Junior senior, junior 그 다음에 수용 능력 capacity fill of it. Okay, 얘는 자동차일까 타동차일까? 자동차. Okay, 그러니까 wish 있지. wish 전치사잖아. 네. arrive at 하잖아, 그치? 그럼 arrive는 자동차야 타동차야? 어라이브는 뒤에 at이 붙었지. where가 오지. 그럼 arriv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그럼 fill up with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란 말이야. 뭐뭐로 채워지다. 그니까 appreciate 주의하라 했고요. look after, care for, 뭐 take care of 같은 말도 많이 했고요. 보호소 shelter 다음에 제한하다 라는 뜻도 있고 제한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는 행동적인 behavioral 네, 그 외에도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가 있냐 하면요 힌트 중요 문장은 아까 네가 얘기했던 그거지만 이제 힌트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our shelter can quickly fill up with difficult to adopt cases. 이런 부분도 힌트가 되는 부분. 그래서 case는 일반적으로 경우 사례란 뜻이 있지만 질병이나 부상 사례의 환자를 가리킬 때 또는 특별한 관심이나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을 사람과 비슷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라는 사례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게 나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심경, 분위기 파악. 그래서 아이의 기분이 어떻겠냐. 지금 그 다음에 어둠 파트 하고 있어요. 내가 순서를 이거 순서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10. 그게 뭐지? 어법성 판단인가? 뭐예요? 어법성. 오케이. 계속해서 가볼까요? Having. Having watched the older children opening their gift, I already knew that the big gifts were not necessarily the nicest ones. 더 나이든 아이들이 그들의 선물들을 여는 것을 보는 동안 나는 이미 알았다. 큰 선물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One girl my age got a large coloring book of historical characters, while a less greedy girl who selected a smaller box received a beautiful hairpin. 내 나이에 한 소년은 역사적 인물의 큰 컬러링 책을 받은 반면에 더 작은 상자를 고른 덜 탐정적인 나이는 아름다운 헤어핀을 받았다. As my turn came closer, my virtue faster with anticipation, patience. 내 차례가 다가올수록 나의 심장은 기대로 빠르게 뛰었다. As I looked into the sack, I quickly figured the remaining presents. Fingered인데요? Figured라고 그랬는데? Fingered the remaining presents, testing their weight, imagining what they could be. 내가 자루를 보았을 때 나는 빠르게 남아있는 선물들을 만지작거리고 그들의 무게를 확인하고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상상했다. I chose a small but heavy one that was weighted in shiny silver foil and a red ribbon. 나는 작지만 무거운 것을 골랐다. 반짝이는 은색 표현과 빨간 리본으로 붙였네. It was a pack of batteries which was not a gift I wished for. 그것은 건전지 꾸러미였다. 내가 선물로 바라지 않았던. I have nothing to use them with. 나는 그것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So I spent the rest of the party watching the other kids enjoy their gift. 그래서 나는 파티에 남은 시간을 다른 아이들이 그들의 선물을 즐기는 것을 보는 걸로 보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기분이 어떻겠어? Excited 하다가 Disappointed 하겠죠. Having, ING에 대한 얘기. 유사구문. 그쵸? 친절 버전으로 좀 이따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Watched는 왜 Have plus PP 한 거고요. 그 다음에 Opening은 왜 지금이에요? 아니야. 오프닝 여기 ing 왜 쭉 하고 있잖아. ed는 have plus pp고 여기 ing는 왜 왜 children이 이거 watch a doing이라고 하면 될까요? watch a doing 오프닝 대신에 쓸 수 있는 형태는 tracking 오프닝 대신에 쓸 수 있는 오픈의 형태는 지각 동사 children이 오픈을 해요 오픈을 당해요 해요.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그 다음에 I already knew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친절 버전 바꾸면
Okay, 내가 new 네요라고 왜 할게? As I had watched.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 already knew. 이미 알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또는 뭐뭐 하는 동안 내가 older children이 opening하고 their gifts를 opening하고 있는 older children을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나는 이미 that the big gifts were not necessarily the nicest one. 그래서 커다란 선물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장 좋은 것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봤어. 나보다 나이 많은 선물 받았어. 근데 커다란 거 받았는데 내가 별로야. One girl my age got a large coloring book of historical characters, while a less greedy girl who selected a smaller box received a beautiful hairpin. Okay, why에 대한 얘기? 그렇죠. But의 의미. 그래서 나의 나이엔 어떤 여자애가 커다란 coloring book of 역사적 인물들을 색칠을 해야 되는 색칠고 무책을 받았는 반면에 덜 greedy한 거리. 뭐 했던 더 작은 상자를 골랐다. 여기서 끝났고요. She got이니까. She received니까. 더 작은 선물을 골랐던 덜 탐욕스러운 여자애는 아름다운 헤어핀을 받았다. As my turn came closer, my heart beat faster with anticipation. As에 대한 얘기. 뭐뭐함에 따라. 뭐에 as냐? Reason이야? Time이야? Manner야? 이유입니까? 다가왔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time 다가옴에 따라 그 다음에 with anticipation에 대한 얘기 기대를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anticipatedly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with 플러스 명사는 무슨 시나 무슨 시가 될 수 있다 어떤 시나 어찌 시가 될 수 있다 어찌 beat faster 했다 어찌 bit faster 했다. Spatial 해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더 빨리 뛰었다. bit의 3단 변신 됐습니까? 두 번째 bit이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came 나오고 bit 나오고 그 앞에 뭐 selected라든지 received라든지 과거를 회상하는 그림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 열망으로 가득 차서 더 빨리 뛰었다. As I looked into the sack, I quickly fingered the remaining presents, testing their weight, imagining what they contained. 그래서 as에 대한 얘기, 네. 뭐뭐 했을 때, into the sack을 들여다봤을 때, 주머니 안을 들여다봤을 때, finger, 손가락으로, 이건 동사로 쓰인 거죠. finger가 원래 손가락인데, 손으로 만져서 뭔가를 뭐 이렇게 그 지각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 felt의 뜻입니다. 결국 felt가 이제 손가락으로 feel을 하면 finger라는 동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거. remaining 왜 저 꼬라지야? 현재 왜? 남아 있는. 그렇죠. present 좀 remain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The present is remaining이야. The present is remained야. Remaining이죠. 선물이 남아있는 거잖아. 남기다가 아니고 남아있다라니까. 무엇 무엇을 남기다가 아니고 누가 남아있다라고. 그러니까 ing라고. remained present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진짜 헷갈려 너. 그러니까 뜻을 동사의 뜻을 명확히 알자란 말을 다르게 하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확실하게 알자 이제. 남겨진 선물들 the present is remaining here. 여기 난 그 선물은 여기에 난 present가 remain의 주어 할 놈이 꾸밈을 받고 있으니까 ing라고 목적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testing 왜 저 꼬라지야?
왜 조꼬라지야? 왜 현재 문서야? 자, 얘가 지금 여러 가지 동작을 했죠? 여기 쉼표 보이죠? 여기 쉼표 보이죠? 그러면 얘가 여러 가지 동작을 한 것 같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 것 같아. 근데 얘가 ing가 안돼 있으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and야, and. 응? 내가 이 ing가 뭐라고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분사 구문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테스팅이. 그럼 이매지닝은 왜 저 꼬라지야? 그러니까 원래 문제 여기에 end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I quickly fingered the remaining present, tested their weight, and imagined what they contained가 됐었다고. and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병렬 구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시 동작을 분사 구문으로 쭉쭉쭉 늘여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 이거 테스티드로 뚝 바꿔놔. 어? 내가 막 열나게 막 학교 시험 준비한다고 막 공부할 때 얘가 테스팅인 걸 내가 분명히 봤어. 이매지닝을 봤단 말이야. 근데 테스티드가 뚝 돼 있어. 아 이거 틀렸네. 이런 놈이야. 아니라고 테스티드 될 수 있다고. 여기 뭐만 넣으면 엔드만 넣으면 이매지닝은 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엔드 아이가 생각했으니까 엔드 이매진드가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을 정리해 둘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이때 써본 분사구문 배웠잖아. 하면서 어? 핑거드 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나는 빠르게 손가락으로 남아있는 선물들을 만져보았다. 뭐 하면서 무게를 뭐 시험해 보면서 또 뭐 하면서 상상하면서 무엇에 대한 얘기? 얘는 의문사입니다. 상상의 때잖아. 그들이 담고 있는 것을 상상했어. 그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상상했겠어. 상상했다 했어. 얘는 그래서 것이 아니고 무엇이야. 관계사가 아니고 의문사다. 간접 의문문이다. 데이에 대한 얘기. The remaining present. 됐습니까? 선물들이, 그 남아있는 선물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상상하면서 무게를 테스트하면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and만 있어. 여기 imagining 앞에 and가 있어버리면 이제 완전 달라지는 거. fingered 하고 시제 맞춰줘야 되는 거.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I fingered, I tested, and I imagined. 이렇게 돼야 되니까 ed로 바뀌어야 된다고. 세 번째 ed 말고 두 번째 ed.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라는 거. I chose a small but heavy present that was wrapped in shiny silver foil and red ribbon. 내가 선택했지. 뭐를? 작지만 무거운 거. 선물을. 관계사 시작했고. 예, 이렇게 보여? 날려버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present가 랩을 한 거야? 랩을 당한 거야? 랩의 뜻이 뭔데? 무엇을 포장하다지. 타동사. 무엇을 뭐뭐 하다가 되면 타동사라고. 그럼 여기에 있는 프레젠트를 랩을 해. 랩을 당해. 그래서 ED라고. 됐습니까? 얘 다 날려버려도 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반짝이는 은색 포일과 얇은 뭐 종이를 포일이라고 그러죠. 레드 리본으로 포장된 어떻지만 어떤 작지만 묵직한 녀석을 choose 했다. It was a pack of batteries. It은 앞에 나왔던 걸 대신으로는 인칭대명사. 내가 골랐던 것은 뭐다? 한 묶음 회 배터리였고. 위치에 대한 얘기. Was에 대한 얘기. A pack of batteries. 한번 길어봤자 누가 주인공이다? A pack.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were가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한 꾸러미의 배터리. 그것은 was not a gift I wished for. for가 있으니까 여기 생략된 거 보이죠? 여기에 뭐
됐습니까? 여기 전치사 있으니까 관계 부사가 오진 절대 못하는 거. 관계 대명사가 와야 되고. 내가 바랬던 선물은 절대로 아니었다. 예, 그럼 위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 이걸 보고도 대시됩니까? 계속적 용법이면 뭐 플러스 뭐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다. But 그렇지. But the pack of batteries was not a gift that I wished for. 다음에 have nothing to do with 하면 관련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단데 to use 대에 대한 얘기. Batteries. 나는 그걸 가지고 배터리 가지고 아무 할 쓸모가 무쓸모였다. So I spent the rest of the party watching the other kids enjoying their gifts. Rest에 대한 얘기. Okay. 나머지의 것이란 명사로 쓰였고, watching에 대한 얘기. 자, 얘는 얘 보이면. 딱 머리에 들어와야 돼. 아, 이거 뭐구나. 구조가 spend a doing이구나. a를 doing 하면서 보내다. 그래서 spend a doing 만들라고 watching. 그다음에 enjoying은 왜 꼬라지야? watch 때문에 이거 하려고. 그들의 선물을 즐기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남은 파티를 보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다. 피겨가 아니잖아. 핑거잖아, 핑거. 피규어 써줄까? 여깄다, 피규어. 피규어, 생각해내다. 또는 뭔가를 그들의 흉내내서 만든 조각상 같은 거. 피규어. 고대, 기대, 예측, 예상. 내가 방금 명사를 얘기하지 않았나? Anticipation. 역사적 인물. Historical characters. 오케이, 너 단어 좀더 공부해 와. 알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뭇이 들어있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컨테인. 그래서 뭐를 담는 통을 보고 컨테이너라고 그러죠. 자루, 주머니. 쌔. 오케이, 그럼 나머지 선택지 보고 해서 fearful. 두려움. relieved. 안정돼. 안도한, satisfied, embarrassed, 긴장되는 아니에요. nervous가 아닙니다. 이건 당황스러움입니다. 이거 선물, 이거 자기가 골랐는데 읽어보니까 당황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아니야. 그건 좀 다른 기분이야. proud, 자랑스러운, worried, 걱정하는, frustrated. 오티엘 프루스트레이티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 조이풀 기쁜 인디퍼런트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 모른다고 기분 얘기하는데 무관심한 정답 단서가 되는 건두 개를 골라야 되겠죠. 기분이 어땠다가 어땠다라는 걸 해야 되니까. 일단 excited한 기분이었다는 걸 나타내는 부분. As my hand came closer, my heart felt surely anticipation. 오케이. 그 다음에 disappointed 됐다는 것은? It was a pack of batteries which was not a gift I wished for.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anticipated 하고 같은 말
anticipated 같은 말, excited. 됐습니까? 왜 동의어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케이. 오케이, 이놈.